가끔씩 가다 보면 이렇게 서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서름이 예, 왜 그러냐면 제가 90년 1월생이거든요. 근데 만 20세가 되고 21살쯤 되면서부터 좋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 3년을 계속 혼자 지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와도 소통도 하기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냈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서름이 받친 이유는요. 대자연께서 이제 0.1mm 오차도 없이 운영이 된다. 제가 겪는 일들은 다 어떤 이면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어려움들을 불러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20살짜리한테 주기에는 너무 급작스럽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주지 않으셨나 하면서 막 서름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살짜리가 겪기에는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 시련이 저한테 왔었던 의미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살짜리한테 갑자기 준게 아니고, 너가 이게 그 사춘기서부터, 그때서부터 다 줬는데, 너가 21살 돼가지고, 그 안에 공부를 바르게 안 했으니까, 요때 내가 알아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집안에 이렇게 자식들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사람이 멀어지게끔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다클 동안에는 그래도 전부 다요 안에서 너가 공부할 거리만 주는 거지. 그냥 다 이게 잡아준단 말이야. 너가 같이 살수 있도록. 21살이 딱 되면 떠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떠나야 된다. 요 안에 공부를 해가. 21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독립을 안 하고 요딱 붙어 있을 판이야, 저거 보니까. 그러니까 누굴 또 쳐보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지. 근데 누구 또뭐 어떤 일을 해보고. 그거하고 내 몸도 아프게 해보고. 같이 있으면 아픈 거야, 이제. 자꾸 일이 생기는 거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습관적으로 우리가 혈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살았던 이 역사가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역사를 갖다 보니까 몇천 년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5천 년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혈통 보존 5천 년 역사예요. 이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인류는 그렇게 한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혈통 보존 5천 년 역사예요, 이게. 이게 다른 데는 교류하면서 뭐 5천 년을 가고 3천 년을 갔지만 이거는 교류 최대한 이걸 안 하면서 5천 년 역사야. 그렇게 해서 단일 민족으로 최대한 수가 이게 진화하고 있었던 거라. 여기 조금 달라. 그렇게 하면서 혈통 보존 시대는 끝나버린 게, 그, 이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혈통 보존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류의 문물을 여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버리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혈통도 섞이고, 다 섞이게 돼가 있거든, 이제. 최고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 내면에서 그만큼 시루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씨를 퍼뜨려도 되고 이제 줘도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인류는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거란 근데 이 짐승도 이렇게 키우면 여기 다 키우고 나면 놔줘요. 보낸다니까. 근데 우리만 이게 자식이 크고 나도 그냥 안 보내려고 붙들고 있는 거야. 인자부터 너가 치는 기래. 너희들이 인연법으로 해갖고 혈육으로 인연법으로 온 거는 고 안에 21세 안에 인연법이에요. 요거 인연이 여기서부터는 인연이 끝나는 거야. 21세가 되면 성인이라는 소리가 37은 21. 21년 동안에 너희들 고뇌를 다 해서 요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요 21년이자면 혈통으로 그렇게 저 혈육으로 받아온 인연 이거는 끝이야. 이 원리를 안 배운 거지.
자연의 법칙을. 그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사회 모든 이게 인연들을 다시 또 연결해 간단 말이야. 그러면 너도 21세가 지나면 다른 인연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인연들을 만나는 걸 거부하고 자꾸 우리 혈육들하고만 어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으면 네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인연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21세까지 클 동안에는 밖에 나가서 앞으로 21세가 지나면 너는 많은 인연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꿈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고립돼 가지고 성장을 시켜버린 거야. 내가 다 컸는데 나가기가 겁나. 나가기가. 누구 잘못이야? 내를 그렇게 키운 게 누구 잘못이냐고. 네 부모들과 네 형제들과 네 가족들, 혈육의 가족들이 나를 잘못 키운 벌은 받아야 돼. 혈육으로 인연법으로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당신들의 방법으로 해갖고 나를 가닿기 때문에 내 인생을 못살 거니까 그걸 너희들이 아픔을 겪어야 돼. 뭐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가족들은 아픔을 겪는다고 치자. 나는 이 길을 또 찾아야 되지 않던가 봐. 그래야 나도 내 인생이 있지. 그거 안 참고 자꾸 이렇게 내가 숨어들어가면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것도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지. 너도 업이 있어서 이 땅에 오는 것이요. 육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업을 갚으려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해야만 업이 갚아지니까. 내가 어떻게 모르고 당하든 알고 당하든 이 대자연에는 법칙대로 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사는 만큼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를 다시 공부를 시키게 돼 있거든. 그게 너를 위한 거니까. 그 지금은 사람 피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라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또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배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연들을 만나면 그 안에서 배울 게 있고, 그지? 어떤 때는 배울 게 있고, 어떤 때는 이걸 다 배워가지고 내가 빛나게 또 행위를 할 때가 있고, 여기 다른 거거든. 내가 30대가 될 동안에는 배우는 거예요. 30대까지는 무조건 배워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이렇게 시집가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잖아. 결혼해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법칙을 모르는 게라. 결혼을 하고 나면 배워야 돼. 공부하는 게 30대를 가는 거라고. 결혼하고 나면 환경을 니한테 주는 게 다르잖아.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 그게 내한테 남는 게라. 30대는 내가 배우는 것만 내가 남는 거야. 네가 아무리 돈 벌어도 소용없어. 그건 다 걷어가면 그만이고. 공부를 해야 돼. 돈이 들어와도 그 돈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 신랑을 잘 만나고 뒷바라지를 해주잖아. 뒷바라지를 충분히 받으면 네 공부를 해야 돼. 30대는 잘난 척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 잘난 척 네가 안 해도 40대 되면 잘났는지 안 잘났는지 시험 다 치니까. 그래서 죽을 사자의 권리가 있는 기라. 40대가 되면 너는 시험 잘못 치면 맨날 깨져야 돼. 죽을 사자라. 왜 30대까지 공부를 안 했으면 네가 40대 돼갖고 지금 현재로 얼만큼 갖춰왔는지 처음 다 시험을 다 친다니까. 시험 치는데 100% 다 해야지 어려움이 안 오냐. 그게 아니고 70%는 넘어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운전 시험을 쳐도 70% 선을 긋는다 이가. 그래 합격 딱 해주잖아.
70%에서 미달되면 이거는 한 개만 털리도 안 되는 게라. 3대 7의 법칙이야, 그게. 세상에도 알든 모르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100점 만점에다가 71점, 72점까지 만점, 이거 합격되잖아. 말랐고 100점을 해놓네. 그럼 72점까지 되게 해놓지. 그렇게 뭐든지 그런 세상의 사회는 뭐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40대가 되면은 시험을 치는데 100에서 70까지는 네가 노력을 했는가? 요걸 시험 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 딱 되면 그때부터 자연이 너한테 아주 엄청난 힘을 주지. 그래서 세상 일을 펼쳐가는 거야. 시험에 딱 합격 안 되고 이제 미달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네 자리로 내려가는 거지. 요거 하나 시험 치니까 요거는 미달. 그러면 네 자리로 보내보고. 요거 치니까 요것도 미달 자리 보내보고 요것도 미달 자리 보내보고 아무리 똑똑해도 할수 없어. 미달자인데. 그게 결혼을 해가지고도 네가 30대를 그냥 이게 조건이 좋다고 잘 그냥 지내고 있으면 40대가 시험 쳐갖고 제자리 딱 보냈나니까. 공부 새로 해라고. 이게 여기 조금 공부를 좀한 20%는 했잖아. 그럼 20% 선에다 보내본다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럼 제로로 보내버리. 술집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지. 술집에. 술집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시켰단 말이야. 왜? 딴 데서 공부를, 너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술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나중에 봐. 봐갖고 시간이 딱 되면 어떤 좋은 사람이 하나 와. 아, 기분이 꾸름해 왔는데 거기에다가 잘하니까 이걸 내 부인 삼으려고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는데 요 가가지고 시험을 친단 말이야. 시험을 치니까 아, 이게 미달이잖아. 난좀한 7년 지나고 뭐 이렇게 술집이 다시 와가 술 따르고 있는 게야. 합격 안 되고 여기 제자리 돌아온 거야. 또 술부야지 뭐. 공부는 하나 따르고 술만 붓고 그저 팀만 바라고 있었으니까. 거기 착하게 네 자리로 다시 시험지가 보내뿐다니까. 인연은 언제든지 와. 공부가 안 됐으면 갔다가 제자리 오게 돼 있어. 왜 노무자 노가다 하는 사람들 있지? 맨 일당만 바라고 일을 했잖아. 이게 맨 일당 받는 놈으로 돌아오는 게야. 네가 조금 모한 걸 가지고 뭐를 하나 차렸는데 구멍가게를 차리고 식당을 차리고 해봤는데 네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또 노가다 하러 가게끔 보내뿐데 이건 싹 망해쁘고. 그러면 또 이제 노가다 하러 가야 되는 게야. 이게 도둑질 하다가 있지. 똑같은 원리야, 이게. 도둑질 하다가, 아, 이제 도둑질 그만하려고. 해갖고, 그좀 한탕 벌은 걸 갖고 식당을 차렸어. 참, 식당에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공부를 했냐.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을 하면서 그 공부를 했으면 식당을 차리면 인자는 바뀌는 거야. 근데 이 공부를 안 하고 돈이 좀 들어오니까 이제는 막 지겹다고 식당 차린 거야. 그럼 이게 망하고 도둑질 하러 꼭 보내. 다시 공부하러 가라고. 그리고 다시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 자유는 거짓말 안 해요. 시험을 치는 데 있지? 아주 그 편법으로 절대 안 해. 지자리로 돌아보낸대. 그 교수들이 이렇게 퇴직하고 나면 농촌 쪽에 가가지고 농약 안 치고 그 채소 캐 먹는다고 앉아 처자빠져 있는 게라. 니 자리 간 거야, 니 자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교직에서 돈을 안 대주니까. 지살길 찾는다고 간게 그런 데 가는 게라. 농촌에.
실패자가 가는 곳. 아니, 부모님이 농촌에 와갖고 다시 그 상추 뜯어먹으라고 내를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키워놔서. 사회에서 아주 백성들에서 빛나는 일을 하라고 니를 희생을 하면서 키워놨지. 니가 난중에 이 농촌에 들어와갖고 다시 상추 키워먹고 수세미 키운다고 요래 장갑 끼고 요래 달아서 갖고 이 지랄하라고 조상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고 너를 그만히 키워놨어. 내려오니 공기가 좋더란다. 에레이, 실패하고 내려온 주제에 지랄. 거들먹거리기는 니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줄 아느냐, 이놈아. 영혼이 돼서 울라고 그러느냐. 이런 거를 공부를 하나도 못 시킨 거야. 응?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스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서, 목사의 말을 안 들으려고 사회에 그때 전부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 이게 테레비에서 이야기하고, 법문하고 다 했어. 법문을 뭘 해? 중생들한테 법문을 하려면 중생한테 맞는 법문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걸 들으라고 지금 내주는 매스 미디어 같으면 국민들한테 하는 거잖아. 국민들 삶에 맞는 걸 해야지. 중직을 해서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도 못 알긴 거야.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딱 멈춰서 버린 거야. 지금이라도 내한테 남아갖고 있는 에너지를 바르게 써서 내 길을 찾아야 되는 부모님이 내 길을 못 찾아준다라는 건 지금 또 우리 강의 듣고 공부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길을 찾아야 돼. 그 길만이 답인 거라.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 사회에서 많은 인연을 또 만나요. 그 인연들을 내가 잘 만나기만 해도 내 공부는 돼. 공부 키만 가지고 있으면. 만나기만 해도 내 공부는 저절로 되게끔 돼 있다니까. 왜? 내가 바르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환경이 내한테 오기 때문에 나는 그 흡수하는 그것이 내 공부란 말이야. 근데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방법만 자꾸 주장을 하잖아. 그럼 니한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공부를 시켜줄 사람도 없고 어떤 환경이 나오지도 안 하고 그런 게 미치는 거야, 이제. 내 고집을 부리는 거는 니 것이 벌써 성립됐다라는 얘기인데, 이 성립된 거가 이게 딱 굳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여기 못 들어와. 그내 공부가 안 되는 게라 요 가치가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아주 얄팍한 지식을 알고는, 그래서 지식을 얄팍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을 알았다로 해서 그걸 갖다가 고착을 시켜가지고 이걸, 우리는 여기에다가 딱 묶어버린 거야, 이게. 이게 상식이거든. 상식의 가치 갖고 아무도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을 못 살아. 상식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 상식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만져갖고 만들어놨던 이 상식은 우리가 정해놓은 거는 이런 과거의 사람들 거예요. 현재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상식을 꺼낸 적이 없다니까. 과거의 거를 가지고 정보를 받으면서 그걸 갖고 상식을 만들어놨버렸으니까 네 미래는 없는 거지. 상식의 가치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걸 깨야 돼. 그걸 깨려고 하니까는 본인들이 깰 수가 있나? 질량이 약한데. 그래서 선지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고정관념을 가진 이 상식을 깨주십시오. 선지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선지식을 만나 놔놓고는 안 깨려고 드는 거라. 네가 안 깰라 그래도 선지식의 말을 들으면 깨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를 만나면 깨진다. 진리는 선지식이 진리를 쏟아내는 것이지. 그렇게 진리로 가지고 너희들한테 맞게끔 지식을 바꿔서 내주니까 듣기만 해도 너희들이 깨지는데, 안 깨지려면 듣지를 마. 들으면 깨진다니까. 깨지면 엄청나게 고마운 건데, 이것도 깨지니까 붙들러 간다, 이거. 붙들러. 그게 뭔 대단한 게라고 또 붙들러 가네. 깨지면 깨지는 대로 가면 되지. 상식을 깬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어? 인류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게 된다고, 이게. 지금 우리 상식이 깨지고 세상에 보이는 게 달라야 돼. 그래야 미래 세상인 거라. 내 고집은 내 상식이에요. 저 사람 고집은 저 사람 상식이고, 이 사람 고집은 이 사람 상식인데, 이것들이 충돌하면 부딪히면서 우리는 미치는 거라 지금. 어? 띵, 띵 받치가면 상식이 워낙 굳어가지고 받친 게 깨지지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가야 돼. 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듣기만 해도 받아들이지니까 내 상식이 무너지잖아. 일반 지식하고 진리가 그만큼 틀린 거예요. 질량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 들리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이해돼?